근데 아까 밀봉 맞았다. 아니 근데 갈치 삼시랑은 그 정도 정말 짧다 시간이. 미안합니다. 지금 저는 매운탕을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운탕 거리로 감성돔 두 마리, 그리고 뱅어돔 두 마리, 그리고 잡어 몇 마리를 챙겨왔습니다. 지금은 무를 깍둑 썰어서,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그리고 이것을 국물을 우러내려고 밑바닥에 이렇게 깝니다. 무가 매운탕에는 생명이나 같죠. 그리고 지금은 색깔이 세 개 다르지만 모양을 내려고 다른 땡초, 정말 매운 땡초입니다. 제가 직접 기른 건데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색깔을 굳이 저렇게 세 가지 색깔로 했느냐. 그것은 모양이죠. 음식은 또 모양이 어느 부분 차지하니까요. 보시죠.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에는 막장입니다. 막장. 된장을 이렇게 하는데 막장을 한 스푼 정도 했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내듯이 이렇게 두루 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성동 머리와 뼈, 몸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무 위에 덮고, 그리고 뱅어돔을 두 마리도 저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을 흩어뿌립니다. 그래야 고기에 간이 배이거든요. 그리고 물을 고기가 잠길 정도 물을 이렇게 부어서 채워두고, 그리고 불을 데핍니다. 한참 하면 멀겋게 국물이 우러나면서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한참을 끓여야 됩니다. 한참 끓여서 무가 익을 정도, 요 정도 지나야 제대로 매운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요식행위처럼 그냥 밖에 있는 국물을 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은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한 숟가락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을 중앙에 보글보글 끓는 곳에 얹어서 싹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지금 방아잎입니다. 저희가 기르는 방아잎을 상당히, 방아잎은 조금 이렇게나 할 정도로 좀 과하게 넣어주는 게 국물과 그리고 맛에, 고기의 물고기 특유의 맛을 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방아잎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 끓이다 보면 이제 맛이 우러나겠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죠. 그때 다시 지금처럼 또 정성을 다하는 요식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더 보글보글 끓는 모습을 보고 고춧가루를 한 숟갈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색깔이 벌개지면서 또 정말 매운탕, 진짜 매운탕 같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계속 숟가락으로 밖에 있는 물을 안쪽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혹시나 밖에 식은 물을 안쪽으로 해서 골고루 익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끓이고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 숟갈 퍼 드셔보시면 맛이 참 생각만 해보세요. 맛이 어떤가. 그리고 끝으로 파를 이렇게 송송 썬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부는 맨 마지막에. 이 두부는 시장에서, 마트에서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촌두부라고 하나, 좀 딱딱하더라고요. 딱딱한 것을 좀 너무 굵게 썰으면 또 먹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서 조금 얇게 썰어서 골고루 흩어놓습니다. 골고루 흩어놓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두껍거나 너무 올라와 있으면 또이 뜨거운 열기로 익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골고루 흩어놓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사실 전 전문적인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맛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모양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맛을 봐야 되겠네요. 맛을 보기 위해서 한 숟가락 제가 먹는 것보다 아내가 먹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아내를 불러봅니다. 자, 자,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마무리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직접 잡으신 작은 그릇에 두부 한번 앞접시라고 볼게요. 하죠. 앞접시에 두부 하나와 국물 조금을 맛을 보고 이렇게 덜어서 이제 아내에게 맛을 보라고 간이 안 권해줍니다. 맞으면 얘기하세요. 두부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네. 네, 딱딱하죠. 진짜. 아, 그 다음 먹을게요. 맛있네. 네, 자, 먹읍시다. 고기 좀 잡을까요? 당신 좋아하는. 만약에 그렇지 말고 그냥 살을 한쪽으로 네. 머리에다 접시에 대봐요. 대봐요. 우선 살 긁어먹고. 이게 약간 끓는 상태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네.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뱅어도 하고. 머리에 있는지 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방아잎이 향도 좋은데 먹으면 달달해요. 진짜 맛있네. 나 원래 매운탕 잘안 먹는데 확실히 고기가 싱싱하고 그래서 그런가. 진짜 맛있어. 예, 거의 다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은 게 아니라 다 먹었는데요.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죠. 진심. 내가 와이프한테 칭찬받기는 참 쉽지 않은데.